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지난달 100억 달러에 근접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째 이어졌는데 14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수출은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지만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입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심화 속 앞으로 국내 경제 먹구름이 지속될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발표가 됐었죠. 국내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반도체 감소도 좀 눈에 띄고요.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네, 반도체 쪽부터 먼저 보시면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를 하고 있고 지금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지금 국내에는 지속적으로 중국 쪽으로의 수출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무역 수지 적자로 조금 이어지는 것 같고 지금 올해 4월부터 지금 5개월째 계속 무역 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에너지라든지 원자재가 모두 폭등한 상태에서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수를 계속 상회하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계속 발생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주로 원인으로 보자면 이제 계속 높은 고유가들 그리고 가스, 석탄 등이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석유화학, 정밀화학에 쓰이는 원부자재 가격들이 모두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역 수지 적자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은 계속 견조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둔화세는 확인이 되었지만 계속 성장을 해주고 있는데 기존의 8월 최고 실적이었던 지난해 8월 533억 달러였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30억 달러 소폭 늘어난 567억 달러였고요. 22개월 연속 계속 증가세는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수입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수출 증가세가 조금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경상 수지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늘어난 종목들을 보시면 업종들을 보시면 석유 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의 6대 주요 품목 등이 수출이 계속 증가를 했고요. 이 안에서 눈여겨볼 거는 특히나 2차 전지의 수출 증가세가 계속 견조하게 이뤄졌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의 상승세도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는데 앞서서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좀 들어줬는데 에너지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얼마나 오른 건가요? 지속적으로 천연가스는 최근 들어서 1000%까지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선박이라든지 화물이라든지 운송에 있어서는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들 계속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국가의 어떤 기간 산업들이 최근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로 계속 점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원부재 가격들이 계속 높아진다면 무역 수지 적자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원인 몇 가지를 뽑아 본다면 팬데믹 시기에서도 조금 구조적으로 저희가 이제 재고 물량들을 계속 줄여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이런 수요 급감 등을 좀 예상을 하면서 재고를 계속 줄여왔었는데 엔데믹 시기로 조금 전환을 준비를 하게 되면서 좀 급하게 어떤 물량들이 필요한 상황들 여기에 더해가지고 계속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재고 물량들을 조금 늘려나가기 위해서 수입이 계속 급증한 부분들이 무역 수지 적자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중 갈등에 대한 원인도 계속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서 중국으로의 수출을 계속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역수지 적자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가 계속 세계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들도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킹달러라는 단어와도 조금 무관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끝나려면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줘야 되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그럴 일은 없을 거라 보이고 계속 이 전쟁이 지속이 된다면 유럽발 경기 침체 이슈들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서 유럽이라든지 중국 쪽은 계속 셧다운이 된다라든지 유럽 쪽의 어떤 원부자재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계속 눌리게 되고 유럽발로 계속 경기 침체가 계속되게 되면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환율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달러 가치도 달러 가치 외에 원화도 계속 세계적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가치가 계속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환율이 고공행진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에도 악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저희는 어떠한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앞으로 계속 금리는 올라갈 것 같고 네. 최근에 연준의 뭐 행보도 봤을 땐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고용지표 발표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땐 미국의 고용지표는 계속 견조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은 이런 경제 고용 지표의 어떤 자신감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건데 그도 그럴 것들이 인플레 감축법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뭐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국토에다가 뭐 공장을 많이 짓기 시작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미국의 어떤 새로운 어떤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 본토에다가 2차 전지 시장이라든지 뭐 자동차 공장을 짓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미국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본토에서는 당연하게 일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고용지표 호조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인플레 감축법이 계속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태조 이방원 섹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아직까지도 계속 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미국이 손을 안 댄 섹터가 없거든요. 태조 이방원 안에서도.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조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섹터 쪽을 조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쪽이라든지 원전 쪽을 집중을 해보시면 좋고 한미 태양광 동맹 강화 그리고 한미 원자력 동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최근에 뭐 원전 섹터들 보면 태조 이방원 중에서 아직 가장 조금 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 쪽으로 태양광 쪽으로 조금 섹터를 집중을 해보시면 좋은 성과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화원. 그렇죠. 태화원. 네. 심의상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원자력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그중에 네.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섹터 있으세요? 종목들 좀 추려본다면. 최근에 뭐 대장주로 떠오른 것들이 네. 두산 에너빌리티였고 네, 그렇죠. 조금씩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의 조금 물량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여전히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원전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중에서도 뭐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뭐 세계 유일이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들을 갖고 여기에 더해서 친환경 사업들을 같이 하는 원전 기업들이 많아요. 네. 뭐 수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계속 발을 뻗고 있는 뭐 오르비텍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G2 파워라든지 에너토크 정도도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